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네, 이번 시간의 표현은요, You are not allowed to bring it on board 라는 표현이죠. 자, 이 표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요겁니다. You are not allowed. 당신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허락됐다고 말한다면, not을 살짝 빼버리고요, You are allowed 라고 말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표현은 우리가 말할 리도 없고 들을 일도 없어요. 우리가 대부분 듣게 되는 표현은, 그거 금지됐습니다. 안 돼 라는 표현으로 You are not allowed. 자, 이렇게 하는 표현을 주로 듣게 됩니다. 특히 여행 중에는요, 우리가 호기심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아서 막 선을 넘어서 들어가 보고 싶기도 하고 뭔가 만져보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런데, 이 모든 것을 여행지에서 금지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이런 편말을 내보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게 되죠. You are not allowed. 당신은 allowed,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자, 도대체 뭐가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야 라고 궁금하시죠? 그 표현이 뒤에 따라오게 됩니다. To bring it,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어디로요? On board, 비행기 안으로. board가 여기서 비행기 안으로 올라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품목이에요. 버리고 가거나 맡기고 가거나, 맡기고 갈 수 없죠. 대부분 이런 경우에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요. 이를테면 우리를 황당하게 하는 물건들이 이 손톱깎이나 아니면 우산, 이런 것들입니다. 헤어스프레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체크인 짐에 넣어서 체크인을 하셔야 우리가 해외에 가지고 나가실 수 있고요. 가지고 들어오실 수 있죠. 비행기 안에 탈 때는 안전의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없는데, 그때 듣게 되는 표현이 You are not allowed to bring it on board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아프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비싼 물건이 아니라면 쓰레기통에 버리고 타시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